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GS그룹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GS에너지 그리고 GS네오텍과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LG전자가 이 가운데서 지분 60%를 확보해서 애플망고를 자회사로 편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를 기점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요. 전장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미래의 전기차 시대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G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초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 밖에도 최근에 LS와 한화, 현대차, SK 등 다양한 주요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내년 550억 달러에서 2030년 3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흐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탄소제로 수소 엔진 개발에 나섭니다. 관련된 정부 국책 과제의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탄소제로 실현이 가능한 출력 300kW, 배기량 11L급의 수소 엔진과 수소 탱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트럭이나 대형 버스 같은 상용차나 그리고 굴착기 등 건설 기계에 사용될 예정이고 2025년 본격 양산이 목표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까지 건설 중 장비나 발전기, 선박용 엔진 등을 주력으로 개발, 생산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소 같은 친환경 기술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소 엔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뉴스에 이어서 이렇게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호평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현재 아이오닉 5와 EV6는 올해 초에 미국에서 출시가 된 이후 판매량 2만 1,467대를 기록하면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브랜드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여전히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10년 동안 한 일을 현대차 그룹은 몇 달 만에 이뤄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SUV 전기차를 내놓은 전략과 합리적인 가격 등이 미국 시장에서 통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 연달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판매 점유율 12% 그리고 300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현대차의 또 외국 시장 점유율 진출하는 모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